인사. 잠깐만요. 혹 안 질러요. 이거 넣지 마세요, 또. 안 넣어. 안녕하세요. 안경을 때 스티비 안경을입니다. 윤희원입니다. 바운스 팔로웨이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바운스 팔로웨이. 제가 파티에서 가장 즐겨 쓰던 픽인데요. 아, 스텝인가요? 네, 네네. 이 스텝은 바운스 팔로웨이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제가 자동으로 덤블턴을 해요. 상대방이 좀 잘하는 사람에게는 네. 덤블턴을 하고, 상대방이 좀 못한다 그러면은 백체크로 해가지고 그냥 네. 피봇으로 네. 가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바운스 팔로웨이가 팔로웨이 슬리피봇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사람에게는 바운스 팔로웨이는 좀 할만해요. 난이도가 네네네. 훨씬 더 난이도가 줄어듭니다. 슬리피봇만 안 해도 할만해요. 거의 그러면 같은 어떤 그 선에서 네. 주로 사용되는 두 스텝이네요. 그 중에 쉬운 네. 스텝이라는 거죠. 제가 팔로웨이 슬리피봇을 할 것이냐 네. 바운스 팔로웨이를 할 것이냐 시작이 같습니다. 아, 뭐 중앙사로 들어가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스텝인가요? 네. 네. 자, 남자는 왼발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여자는 네. 오른발로 시작을 하게 네. 돼요. 자, 이쪽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크로즈 포지션인데요. 중앙사 쪽으로. 네. 제가 LOD고요. 중앙사 쪽으로 여자 발을 보내고 그 다음에 사선 발을 놓게 돼요. 팔로웨이 포지션이 됐죠? 네. 업해서 바운스만 주면 끝나요. 아, 네네네. 그런데 마지막 끝날 때 팔로웨이 포지션이 아니고 이제 포지션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포지션으로 네. 포지션의 네. 변화를 만들어내면 돼요. 스텝은 선생님 그렇게 어렵지 않은 스텝인데 그 안에 네. 저희 포지션 변화가 세 번 있는 거네 그러면 선생님. 네. 네. 크로즈 포지션에서 네. 팔로웨이 포지션으로 만든다는 거는 네. 자, 남자는 리버스 계열로 갈 때 이 상체를 돌리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상체는 돌리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네. 발은 돌아내야 돼요. 네. 방향을 바꿔내니까. 그래서 하체에서 오른쪽 정강이를 쓰러뜨리면서 여자 발을 먼저 보내는 네. 이 롤링 액션과 함께 원, 앤. 자, 발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내 왼쪽 지포인트는 계속 여자한테 주고 있고요. 여자는 발은 그대로인데 네. 상체를 남자한테 줘서 네. 오른쪽 바디를 남자한테 밀어줘서 네. 프롬나드 포지션 또는 팔로웨이 포지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뒤로 걷기 때문에 팔로웨이 포지션인데요. 네. 이때 같이 업 했다가 업 포지션 변화 아웃사이드입니다. 네. 네. 딱 남자가 느껴주는 만큼 포지션의 변화를 해주는 게 네네. 여자의 협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아웃사이드 포지션으로 네. 바꿔줬다는 거는 아웃사이드 포지션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크루즈 포지션은요. 네. 서로 오른쪽 바디와 오른쪽 바디가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배꼽 맞추는 느낌이면 자, 배꼽을 살짝 피해서 아웃사이드로 빠져 있는데 이렇게 슬라이스 해서 서로 걸어와 볼까요? 네. 발이 들어갈 수 있게 비껴주는 네. 상태입니다. 얇게 만들어서. 네. 이 아웃사이드 포지션이죠. 아웃사이드 파트너 포지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포지션을 이해를 해야 내가 네. 어느 정도 발을 놔야 할지 어느 정도 컨택을 해야 될지가 네네. 이해가 되는 거죠. 반대쪽에서 해볼까요? 네. 자, 중앙사로 들어가고 사이드로 놓고 업. 자, 후진인데 네. 제가 골반으로 여자를 골반을 치워내면서 네. 약간 골반이 돌아가죠. 이렇게 네. 돌아가서 아웃사이드 포지션이 됐죠. 네. 그래서 발끝이 전진으로 바뀝니다. 네. 이렇게. 네. 마지막 번호는 이상한데.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바디를 덜 줬어요. 네. Warm and true. 바디를 줬죠? 네. 주니까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죠? 네. 이 모양.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나와보세요. 그렇군요. 불편한 것 같지만 이거 여자를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왜 어쩐지 이상하다 했죠? 네. 제 오른발에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되나. 네. 그래서 아웃사이드 포지션에서 네. 자,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불편하게 서 있어야지. 네네. 여기 가요, 이렇게.
쌓이고 공간이 생기면 왜 이렇게 불편해야 돼 춤이? 네네. 사실 그래야 그 다음 이어지는 발이 편해지는 거예요. 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이 고관절이 가고자 하는 곳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선생님 큰일 나겠네요. 남녀 모두가. 그렇죠 선생님? 아웃사이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포지션을 알아야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네. 주제로 네. 설명을 했는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아웃사이드 포지션을 네. 섰지만 자 센터를 서로 공유하려고 네. 해보세요. 그럼 헤드 위치도 정리가 되고 네. 내 바디를 사용하는 네. 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프롬나드 포지션 해볼까요? 네. 자 열어 있어요. 이렇게 네. 가면 안 되고 네. 어때요? 바디 센터를 공유해서 네. 프롬나드 포지션 이렇게 걸어가고요. 이게 프롬나드 뒤로 걸으면 하로웨이 포지션 네. 하로웨이 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배꼽 맞춤을 하려고 하는 네, 네. 등이 상대방을 쳐다보려고 하는 그 몸 사용 네. 그랬을 때 포지션이 완성이 된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뭐 포지션이 저희가 정면에 몸도 있고 네. 정면에서 이렇게 상하체가 꼬임에 이것들도 있는데 네. 뭐 조금 평소에 내 몸이 좀 이 활동 용이하지 않다 뻣뻣하다 이런 분들은 조금 고관절을 내 몸을 정면에 두고 고관절을 네. 좀 틀어보는 네. 스트레칭 같은 거가 도움이 좀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상체만 네. 돌려보는 거예요. 네, 네. 자, 이건 여자고, 네. 이건 남자고, 네. 이게 프롬나드 포지션이죠. 네, 프롬나드 포지션을 할 줄 알면 네. 아웃사이드 포지션도 돼요. 아, 네, 네. 프롬나드 포지션보다는 좀 덜 사용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스트레칭을 평소에 좀 많이 하는 사람은 네. 내가 포지션을 더 정확히 만드는 게 몸이 좀 편안하고요. 스트레칭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네, 네. 춤만 춰가지고는 네. 모양이 잘 안 나오죠. 아. 네네. 모양이 안 나오니까 둘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불편하다는 거죠? 네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혹시 네가 잘못해서 불편한 거 아닐까? 이러면서 싸우는데, 네네. 나한테 원인이 있지 않나라고 먼저 나를 의심하세요. 보통,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네네. 두 사람 다에게 사실은 있죠. 두 사람에게 다 문제가 부분이. 있지. 맞아요. 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배우고 있잖아요. 네네. 바운스 팔로우 다시 이쪽에서 네. 한번 해볼게요. And one and two, three. 제가 여자 발을 빠져나갈 수 있게 네. 계속 이 불편한 자세를 만들어 주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프롬나드 포지션처럼. 네. 프롬나드 포지션. 오, 이렇게까지 나요? 네. 네. 이렇게까지나 해야 돼요.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네. 바운스 팔로웨이. 바운스 팔로웨이가 끝났어요. 아웃사이드 네. 포지션에서. 여자 발 들어오게 네. 해놓고 제가 백책으로 유도해서 and 내추럴 피봇을 해서 이렇게 PP로 가는 거 예전에 네, 설명 한번 네. 했었을 거예요. 네. 내추럴 피봇 할 수가 있습니다. 덤블턴도 할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덤블턴. 뭐 중앙사로 들어가서 멋지게 네. 픽처 라인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네. 사용해 볼 수 있는 이겼네요. 네. 네. 덤블턴 해볼까요? 네. 자, 바운스 팔로웨이를 자, 저 방향이 LOD라고 생각하고 가볼게요. And one and two three. 자, 덤블턴 one and two and three. 바로 덤블턴으로 네. 이어지기에 굉장히 매끄러운 피겨가 돼요. 네. 제가 그래서 잘 사용을 합니다. 네. 바운스 팔로웨이에서 덤블턴. 자, 여기서는 1 and 2 and 3가 돼요. 네네. 그냥 오른발로 빠지면 1 2 and 3가 네. 되겠죠. 덤블턴. 1 2 and 3. 네. 똑같은 덤블턴인데 네. 발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시작발이 무슨 발이냐에 따라서. 네. 킥오픈 리버스이냐, 네. 뭐 바운스 팔로웨이냐, 뭐 이렇게 또 발이 더 많아지고 좀 더 빨라지고 카운트가 네, 네, 뭐 네. 그런 건데 여기서 떠올랐을 때 모양은 같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바운스 팔로웨이 설명이 네. 너무 작았나? 이 정도면 충분했나요? 조금 더 세세하게 해주시면. 조금 네. 더 세세하게. 네. 자, 요 각도에서 한번 봐볼게요. 아, 네. 제가
자, 이걸 LOD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볼게요. 1 and 2 계속 주면서 3 아웃사이드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 발 스텝은 아웃사이드 발로 이어지겠습니다. 바운스 팔로우에 저도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